네, 반성 두 번째는 북한 핵실험이 있은 뒤에 일본보다도 늦었던 우리의 대응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본 가장 인상적인 사진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장관인 국방부 장관인 일본 방위성이 북한 핵실험 이 이후에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우리 장성과 고위 관료들은 어제 그 와중에도 뒷짐이나 안지고 다녔으면 다행이다.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아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지진파가 감지되자 핵실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꺼낸 건 일본이었습니다. 핵실험 30분 만인 11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각 외교부도 상황 파악을 위해 장관 주재 대책 회의를 개최했는데 핵실험 가능성을 입에 담는 데는 머뭇거렸습니다. 비상 사태에 일본과 한국 모두 긴급 국가 안전 보장 회의 NSC를 열었는데 개최 시간은큰 차이가 납니다. 아베는 오전 11시 40분 핵실험 후 정확히 70분 만에 소집했는데 박 대통령이 NSC를 개최한 것은 1시간 50분이나 뒤인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물론 12시에 NSC 상임위가 수집되긴 했지만 이 자리에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아베 총리가 앞섰습니다. 아베가 통화한 시각은 오늘 오전 7시 37분. 박 대통령보다 2시간 이상이나 빨랐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북한 핵실험에도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본다. 믿을 건 자기네 일본밖에 없다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주장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